안녕하세요.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. 항상 좋아요, 구독,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날씨가 흐리고, 약하네, 보슬비가 여기는. 보슬비가 오네요. 저희 집에 있는 이 당귀를 제가 이렇게 담아봅니다. 이 당귀는 도유성에게 또 배, 아랫배 차고, 그런 찬데 굉장히 좋고 이 뿌리도 약하고 잎도 이 뿌리 이 잎이 잎도 상추 싸서 함께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고 향이 좋아서 그다음에 생절이 생조리 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. 향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저는 좋아합니다. 이꽃 자세히 보면 꼭 하얀 눈송이가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여보세요. 하얀 눈송이가 이게 앉아 있는 느낌이잖아요. 이보세요, 이보세요. 이거 하나 이렇게 볼때꼭 눈송이 같죠? 자세히 보니까 또 예전에는 그냥 아, 꽃이 피었구나 하고만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쁩니다. 아, 참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또 이게 꽃이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식물에도 모든 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요. 참 이쁘죠? 정말 이쁘네요. 여기 있는 이 오이꽃 보세요. 오이꽃. 엄마야, 이 오이꽃이 또 이렇게 화려하고 이쁩니다. 노란 색상이 이 오이꽃이 이렇게 이쁘죠? 야, 오이꽃도 참 이쁘네요. 오늘은 저희 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찍어서 담아봅니다. 다 오이는 우리가 꽃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오이만 사서 먹잖아요. 근데 이렇게, 오이꽃이 이렇게 예뻐요. 이렇게 우리 또 오이를 이 작은 나무에서 제가 이 나무가 이 아직까지 이렇게 작은 나무에서 오이를 세 개를 다 먹었어요. 여보세요. 오이가 크죠? 되게 큽니다, 이 오이가. 저세 개를 다 먹었는데, 이거 먹고도 남습니다. 요 내나무 심었거든요, 오이는. 이 아이는 조선 오이. 이 아이는 가시 오이. 이렇게 심었습니다. 세상에 꽃이 참 이쁘네요, 이 아이도. 또 너무 또 내가 놀랜 아이 이 가지꽃 한번 보세요. 이 가지꽃도 이렇게 엄마야 너무 이쁘죠? 이보세요. 아, 이 가지꽃이 또 이렇게 이쁜가? 따 먹기만 했지. 아, 따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또 보라보라한 색상이 또 안에는 노란 심을 가지고 있고 너무 이쁘죠? 앙증맞잖아요. 아, 이 가지꽃은 좀 크네요. 좀 큽니다. 이 꽃이. 저 오이꽃하고 가지꽃하고 좀 이제 크기는 비슷해요. 비슷한데 이 색상이 너무 이쁘잖아요. 이 가지가 보라색이잖아요. 예, 보라색인데 이 꽃까지 꽃도 보라색이네요. 제 가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일르고 있어요. 보세요. 그죠? 참이 식물들이 그냥 볼 때는 예사로 왔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다 꽃을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이보세요. 이보세요.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. 여기는 이렇게 익었습니다. 따먹어도 되겠네요. 이보세요. 진짜 따먹고 싶어요. 나중에 다 먹어야 되겠어요. 너무 이쁘죠? 아직까지 지금 한 번도 이 아이는 지금 첫 수확 한이저 빨간 아이가 처음 제일 처음으로 익는 아이인데 너무 이쁘죠? 더 빨갛게 저 아이는 다 익었는 것 같고 더 빨갛게 익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지금도 먹어도 괜찮긴 하겠는데 너무 너무 이쁘죠? 사랑스러워요. 그래서 이 아이는 꽃은, 이 꽃은 별로 이쁘지 않아요, 이 아이는.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.
방울토마토. 방울토마토 꽃은 이렇게 작아요. 작은데 가지 오이가 진짜 예쁘네요. 재고로 예쁘네요. 근데 또 사람들 보고 못생긴 사람을 오박 같다 하잖아요. 오박 같다 하는데, 아니 이 보세요. 오박꽃이 못생겼나요? 불가사리처럼 생겼죠. 꽃 6개, 꽃 하나 둘 셋 넷 6개로 이렇게 뻗치면서 꽃이 피었는데, 꼭 바다에 있는 불가사리 같아요. 불가사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. 오박꽃이 이렇게 나는 이쁜데 못생겼어요. 이쁘잖아요. 근데 사람을 비할 때 못생긴 사람을 오박꽃이라고, 오박같이 생겼다고, 오박보다 못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, 아 그거는 또 그게 또 멘트를 바꿔야 되겠어요. 그죠? 바꿔야 되겠어요. 저는 이쁩니다. 오박꽃도. 이렇게 가지가 이쁘세요. 이건 가시 오박인데, 아니 가시 오박이 아니라 그 이게 무슨 오박이라 해야 되지? 마디 오박이라. 마디 오박. 이렇게 마디 오박이 붙어요. 이렇게. 이게 계속 반찬을 떼서 해 먹는데 먹고도 남네요. 이렇게 가지가지 열려요. 진짜. 이게 새나무인데도 엄청 많이 열립니다. 새나무인데 이렇게 매일 해 먹을 수도 없고, 그죠? 매일 해 먹을 수도 없는, 없으니까 이렇게 먹고 남죠. 아, 그것도 우리 또 지인들에게도 따서 또 드립니다. 따서 드리고, 그렇게 하는데, 아 세상에, 너무, 오박꽃이 이렇게 예뻐요. 이쁩니다, 저는. 저 오늘은 또 우리 밭에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또 찍어서 또 담아봅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